저는 일주일 뒤에 물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산세베리아나 스투키나 네. 다육식물은 자기 몸에 물을 갖고 있잖아요. 예. 이런 식물들은 분갈이 하고 나서 식물 상태에 따라서 막중류도 있겠지만 보통 2, 3m 주는 게 맞고요. 네. 네. 일반 관엽식물들은요. 분갈이 하면 이유 없이 그날 물 주는 게 원칙입니다. 네.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물 주는 시점도 식물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네. 자, 이렇게 분갈이하는 방법을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배워봤는데요. 네. 전태평 대표님과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야, 요즘 집에서 식물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정말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이렇게 뭐 한두 개 키우시는 게 아니라 이게 집이야 식물원이야 할 정도로 오, 네, 그리고 잘 키우시고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잠시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와, 정말 정원이래, 정원. 이야, 야경. 아, 이분이 식물 키우신 지 15년 정도 이상으로 되신 거래요. 와. 그리고 식물 종류도 몇백 종이 된다고 합니다. 아우, 저러니까 예쁘다. 정말 이게 집이야, 식물이야 우와. 소리가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네. 진짜 저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이야.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이렇게 어머. 정성스럽게 키우시는지 저런 것들이 이렇게 집에서 꽃 한번 다시 제대로 피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야. 봄에 어디 여행 안 가도 되겠어요. 예. 요새 정말 그 저렇게 식물 키우기가 이제 열풍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식물 키울 때 가장 좀 힘들고 좀 잘 몰라서 좀 놓치기 쉬운 게 바로 물 주기가 아닐까 맞아요. 싶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대체 물은 언제쯤 줘야 되나요? 그게 제일 마음에 쓰여요. 네. 깜빡하면 그냥 식물한테 정말 미안한 사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이럴 때 근데 선생님 뭐 방법이 있나요? 물 도저히 어떻게 줘야 되는지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있죠. 네. 있죠. 지금 물 주기 어려우시잖아요. 네. 언제 묻느냐 묻지도 마시고요. 네. 수경으로 키우는 방법도 있어요. 수경으로? 아니 그럼요. 네. 모든 관념식물 너무 많으면 썩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즘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안시름도 있고요. 네. 수경으로 키울 수 있는 식물이 많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먼저 수경을 할 수 있는 거 한번 틀어볼게요. 이거 네. 뭔지 아시죠? 다 꽃이요. 꽃인데 네, 보라색. 히아신스. 히아신스. 네. 히아신스 구근 식물이에요. 구근 보이시죠? 네. 네. 이런 식물들 양파 식물들. 양파처럼 생겼어요. 네네네. 네. 수경이 가능해요. 틀어볼게요. 진짜요? 우리 또 다른 식물들도 한번 볼까요? 여기 네. 앞에 있는데 네. 보니까 수선화, 무스카리, 히아신스 저렇게 쪼로록 앞에 있는 친구들이 밑에 뿌리가 예, 구근이라서 양파처럼 생긴 친구들인데 그러면 저 친구들은 다 물 수경으로 가능합니다. 해도 된다는 거죠, 네. 선생님? 이 상태에서 유리병에 꼽으시면 여기 양파가 달려있네. 맞죠? 꽃 보시고 꼽아놓으시면 뿌리가 내려서 네. 수경으로 키울 수 있어요. 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 수경으로 키우면서 물도 갈아줘야 되네? 갈아줘야죠. 아. 네. 네. 구근 식물은 모두 수경 재배가 가능한가요?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물론 이제 뭐 일부는 없긴 한데 대부분 이런 번맥된 식물들은 거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모든 구근 식물은 흙에서 키울 수도 있고요. 네. 물에서 틀 수 있는데 네. 저는 식물을 키우는 초보분들에게 수경 재배를 권해드리는데요. 아. 왜요? 쉬우니까. 쉬우니까. 물을 따로 안 줘도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구근 식물 유해에 공기제한 능력이 뛰어난 뭐 안시름 많이 키우시는데 오늘 네. 제가 안시름을 한번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경으로. 좋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왜 이걸 물에도 키워도 되는데 왜 화분에다 심어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추세가 수경으로 많이 가고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럼 관엽 식물 중에서도 그런 수경 재배가 그렇게 가능한 게 맞나 봐요. 그러니까요. 거의 네. 모두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그렇습니다. 안시름이 수경 재배 가능한 이유는 관엽식물 중에서도 물을 매우 좋아하는 천남성과 식물인데요. 네. 열대지역의 원산지인 천남성과 대부분이 수경재배가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오늘 안시림을 택했는데요. 대표적인 천남성과 식물은 스파트필름, 싱고니움, 아글로네마 등이 있는데요. 지금 사진 나가고 있죠. 네네. 저런 식물들이 수경이 정말 잘 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이 토양을 털어서 네. 수경으로 만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안시름이 공기정화에 큰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키워보고 싶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요거를 이게 주로 이게 흙에 심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수경재배로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풀어볼게요. 네. 이 안시름은 대부분 뿌리 구조가 오! 엄청 신기하다. 이게 피트모스예요. 네. 아까 피트모스도 설명드렸잖아요. 그 저기 물기 많은 흙. 그렇죠. 네. 그렇죠.
얘를 털어내서요. 어, 요 흙을 털어내고. 털어내고요. 네. 보통 이제 흐르는 물에 이거 네. 털어야지 깨끗이 나오는데요. 손으로 털면 망가지니까, 뿌리 망가지니까 네. 뿌리 안 망가지게 털고. 주방이나 싱크대에서 흐르는 물에 아 물에 씻겨 나가게 하면은 뿌리가 덜 상하겠네요. 아유, 그렇죠, 얘는 그렇죠. 어차피 물을 좋아하는 애니까. 근데 네. 물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선생님. 많이 줘야 되죠. 근데 흔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은 싱크대에서 털어야 되는데 네. 우리 스튜디오 있으니까 물에 털어 볼게요. 오 털리죠. 네네네네. 쉽네요. 와. 어렵지 않습니다. 네네. 요게 깨끗하게 털어지면 네. 물 이렇게 유리처럼 물 안에가 보이는 데다 넣으면 더 아름답겠네요. 더 예쁘게 뿌리까지 볼 수 있겠어요. 뿌리도 예쁘다. 어머 신기하다. 살아있잖아요. 뿌리가. 네네네. 네, 이걸 한 번만 더 털어볼게요. 네. 야, 신기하네요. 그걸 물에다 1년 12달 담궈놨는데 안 썩는다? 야 근데 나 궁금하다. 신기하네. 흙은 화분을 잡아주는데 물에다 넣어놓으면 얘가 넘어지지 않을까요? 스스로 뿌리가 내려서 네. 자리를 잡습니다. 오 신기하다. 처음에만 그래요. 아하, 균형을 스스로 잘 잡는군요. 지상부와 지하부가 식물은 알아요. 그래서 굵은 뿌리가 나오는 이유는 지상부만 넘어지면 안 넘어지려고 뿌리가 나와서 본인이 이렇게 세게 이렇게 잡고 있으려고 네, 굵게 네. 내리는구나. 네. 자연의 오묘한 그 이치네요. 네. 예쁜 유리병입니다. 네. 너무 간단해요. 예. 늦게. 유리병이라 더 예쁜데요. 네. 지금 내가 스튜디오라 흙을 막 네. 못 털었는데 네네. 요걸 이제 깨끗하게 털어낸다 하고 얘는 맥반석이에요. 네. 맥반석이요? 네. 오징어. 오징어. 네. 아, 요렇게 조금 네. 물도 정화시키고요. 네. 적정히 뿌리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제가 뭘 안 도와드려도 될까요? 식물도 네, 자연이고 부재료도 자연이고 자연에 자연을 더하니까 야 아, 기분이 어떠세요? 상쾌한데요. 보기만 해도 너무 이쁘죠? 너무 예뻐요. 아주 시, 물을 부을게요. 네. 물은 전체 높이에 한 3분의 2만 채우셔도 돼요. 3분의 2? 네. 그 물도 어떻게 좀 자주 갈아주는 게 좋은가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물을 갈아줘야 되겠죠. 아, 일주일에 열흘에 한 번? 네네. 네. 아, 요렇게 뿌리가 좀 나와 있어도 괜찮아요? 아, 그럼요. 흔들린 뿌리는 이제 좀 있으면 자기가 자리 잡을 거예요. 네네네. 네, 드셔도 돼요. 네. 물 온도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저희가 이제 식물에 물 줄 때 네. 그냥 수돗물 찬막 주시잖아요. 네. 그럼 안 좋아요.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오. 왜 그러겠어요? 네? 실내 온도가 25도 되잖아요. 보통 실내 온도 똑같은 걸로. 그렇죠. 아. 그럼 미지근한 말 좀 스트레스 안 받는데 네. 이 안 찬물 확 찌그러면 감기 오고 아추하겠죠. 쇼크를 먹어요. 되도록이면 좀 미지근한 물 주는 게 좋다. 아. 네. 아. 네. 네. 어머나. 너무 예뻐요. 너무 이쁘죠. 뿌리도 정말 너무 이렇게 잘 보이고. 키우면 뿌리가 커가는 것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균형 용기로 키우면. 대표님 그런 화분은 어디에다 놓을까요? 베란다에다 놓을까요? 거실에다 놓을까요? 이 식물은 적정한 광량 필요한 식물이니까 네. 창가에도 지금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창가. 이 아이 성격이 네. 빛이 없으면 꽃은 안 피워요. 아. 빛이 네. 많은 곳. 최근 들어서는 식물 등이라고 있어서 식물이 좋아하는 햇빛 등을 켜서 키우는 분이 많이 계세요. 아, 네네네. 그럼 뭐 그 집안에서 키우던 식물 뭐 베란다나 아니면 주택 같은 경우 바깥에 내놓고 키우기도 하는데 네. 그럴 때 좀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봄이잖아요. 네. 봄인데 지금 이제 실내에서 연약하게 자란 식물들을 따뜻한 봄이 왔으니까 아 햇빛 보여줘서 탁 내놓으시면 네. 네. 안 돼요. 감기 걸려요? 네. 감기도 걸릴 수 있겠지만 네. 실내에서 연약하게 자란 식물들이 밖에 탁 내놓으면 뜨거운 햇빛에 네.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화상을 입어요? 그렇죠. 식물은 광에 적응하기 때문에 네. 광에 적응을 서서히 적응시켜줘야 돼요. 아~ 식물 영리하거든요. 확 내놓지 말고. 네. 그러니까 오후 3시쯤 내놨다가 네. 햇빛을 보여줬다가 다음날 한 10시쯤 들여놨다가 또 내놨다가 적응시키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은 비 오는 날 내놔라. 아, 좀 덜하니까 광이. 그렇죠. 아, 좀 너무 쨍하지 않은 날. 힘을 적응을 해요. 아. 그럼 화상을 안 입고 다시 조직이 예뻐지죠. 아. 막 내놓지 마라. 적응을 시켜라. 사람하고 좀 비슷해.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 네. 옷 보고 나오면 춥잖아요. 예지 좀 네. 화상했잖아요. 아. 정말 정성이에요. 그쵸. 정성. 예. 네. 자,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자, 전 대표님께 끝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봄맞이 식물 관리법 요거를 좀 알려주십사 권하고 싶습니다. 네. 봄맞이 관리법? 네. 예.
봄 되면 뭘 하면 좋을까요? 봄에는 보통 아니 봄에 주로 꺾꽂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꺾꽂이 많이 하죠. 네, 네. 요즘에 다육식물 꺾꽂이 많이 올라와요. 하고요. 아까 저기 네. 선생님 것도 스투키 막 올라왔잖아요. 세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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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 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오늘은 다육식물 네. 번식하는 방법. 다육. 아주 간단하거든요. 아, 네. 대부분 다육하신 분들이 번식을 정말 많이 하세요. 네. 아, 번식. 너무 쉬워요. 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꺾꽂이라는 게 번식이에요? 그렇죠. 꺾꽂이 다육이는 입꽂이라고 그러죠. 주로. 입꽂이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 아이 스투키도 좀 가능할까요? 꺾꽂이가? 스투키는 잘라가지고요. 네. 뚝 잘라가지고 엄지에다가 엄지에 네. 한 15일 정도 뽀독뽀독 자른 물 말립니다. 네. 말린 다음에 심으시면 돼요. 오, 오 신기하다. 넘어갔다 하죠. 다음 꼭 밑에 자른 부분을 네. 좀 꼬독꼬독 말려서 굽는 방법. 물기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아까 그대로 심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오늘은 뭐, 어떤 식물을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 여기 다육식물이 많이 있네요. 네. 러울. 오, 러울이라고요. 러울. 네. 보통 이걸 키우시다 보면 집에 키우다 보면 네. 입이 아래니까 떨어져요. 맞아요. 떨어지죠. 네. 그것도 이렇게 물른 것처럼 해서 떨어져요. 물은 경우도 있고요. 네.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육이 식물이 키우기도 쉬우면서도 또 까다로운 녀석들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물 때문에 왠지 꺾꽂이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선생님? 네. 어때요? 다육이. 튀어냈어요. 그럼 된 거예요, 꺾꽂이? 얘가 하나예요. 어머, 진짜요? 일단 그냥 올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만 더 뜯어주실래요? 한 번만 더 뜯어. 네. 뭐 마술 같아갖고 순간이었어 너무 오호 여기서 띄어서 네. 올려놓으시면 돼요 어머 올려놔요? 네 그게 자라요? 이 끝에 부분이 꼬독꼬독 마르면서 네. 생장점이 생기면서 뿌리가 내려요 오 아, 시간이 지나면 네. 다 심으시면 돼요 오 며칠 너무 쉽죠? 뿌리가 어머, 내리면 저렇게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머, 어머. 네. 아 그게 꺾꽂이 끝이에요? 네 어머 그래서 다육식물이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어머, 어머 저렇게 나오네 너무 귀여워라 근데 그러면 거의 모든 식물이 다 꺾꽂이가 가능한가요? 네, 입꽂이라 그래요 네. 이 입을 땄잖아요 입을 떼서 네. 꺾꽂이 같은 경우에는 네. 대부분 다 가능하죠 거의 번식을 삽목도 하고요 꺾꽂이도 하는데 오늘은 제가 네. 고무나무 많이 고무나무 네. 고무나무 가지고 네. 물꽂이 하는 방법하고 또 잘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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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릴까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오늘 고무나무 왔잖아요. 네. 야 고무나무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무실 우리 집에도 있는데 고무나무. 그러면 고목나무 아니고 고무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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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사무실에 많아요. 많죠. 가정에서도. 네. 네. 그러면 비싸게 사지 않아도 자 물꽂이 방법이 있고요. 네. 또 별도로 따로 준비는 있거든요. 선생님 또 저번처럼 막 자르시려고 가위 들었어. 무서워. 야, 오늘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귀해라. 두 가지 방법이요. 이게 곰나무를 이제 전지를 하잖아요. 봄 돼가지고 네. 많이 자랐으니까 전지하잖아요. 그러면 네. 보통은 자른 부위에서 보시면 찐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자른 네. 부위에서 보통 세 마디 정도 자릅니다. 어? 딱. 어? 아이고. 헐. 헐. 지금 잠깐만요. 나오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지금 물이 나오네. 이렇게 뭐야? 고무가 뚝뚝 떨어지는데. 고무 찐이 나온다. 여기 지금 이렇게 찐이 나오죠. 요렇게 고무나무는 이제 요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만큼을 자르셨어요 지금 건강하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 원액이 나온 이 고무진이 나온 것은 네. 하여튼 건강하다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싱싱해 보여요 일단 이렇게요 뿌리에서, 너무 막 자르시는 선생님 뿌리에서 먹는 양이 적은데 입이 네.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파리가 버티질 못해요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입과 뿌리는 항상 정밀에다 그러니까 입을 좀 따내야지 이파리에서 뺏기는 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하시고 이 끝에 부분은요 이렇게 45도로 아 저기 꽃꽂이 하듯이 네네. 네. 물이 다 잘 빨아먹게 오케이.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에 예. 꼽으시면 돼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자르셨어요. 네, 45도로. 이렇게 사선으로 꽃꽂이 하듯이 물을 닿는 면적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잎을 좀 쭉쭉 무난하게. 빨아먹으라고.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 나 무서워요. 오, 이거 이따가 예. 물에, 물병에다가 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병이에요? 이게 물병이면 이렇게 꼽아놓으시면 되고요. 그럼 얘가 나무가 돼요? 나무 되죠.
한 달, 두 달 되면 신기하다. 뿌리가 나와요. 네. 오. 뿌리 나오면 그때 다시 화분에 분갈이 합니다. 네네네. 네, 네. 이게 꽃꽂이예요? 물꽂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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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여기서 이따가 꽂으시면 됩니다. 어느 또 네.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재밌는 거, 뭘까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것을 뭐, 비닐로, 아, 비닐 봉지로 했는데요. 네.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막 고무가 줄줄 나와요. 근데. 괜찮은 거죠? 그렇게 막 자르시는데. 근데 되게 깔끔해지네요. 네. 이뻐지죠? 백화점 자를게요. 거의 이발 수준인데, 지금. 날씬해졌어. 이 상태에서 예. 제가 여기 껍질을 벗길 거예요. 네. 네. 돌리고요. 껍질을 벗긴다고요? 네. 뭐 물이 그냥 막 나오네. 나오죠? 되게 건강한가 봐요. 진짜 식물 의사 선생님 맞네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거지? 껍질 바뀔 거예요. 껍질을 벗긴다. 껍질을. 네. 예. 오. 예전에 본 것 같기도 한데. 와, 고무찐이 막 쭉쭉 나오죠. 네. 아주 너무 건강해요, 식물이 지금. 건강할수록 저 뜨물 같은 게 많이 나오네요. 네. 이야.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선생님? 이제 뿌리에서 먹었던 영양분이 예.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 그 영양분이 이 자리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위는 좀 들달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캡이 네. 있어요. 네. 신기하죠?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뿌리를 내리게 하는 플라스틱 커버예요. 네, 이렇게. 네, 이런 커버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수채를 넣고요. 네. 물을 적셔서 수채를 넣고요. 네. 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양쪽에. 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어머,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에 물을 채워주면 네. 영양분이 올라가다가 이제 우리 못 올라가잖아요. 네. 그 영양분이 모여서 뿌리가 나와요. 오, 그럼 나무 하나 더 생기네요. 네. 와. 저리지 마시고요. 괜찮은 거예요? 네. 중간에 뿌리가 나와도 괜찮아요? 그렇죠. 중간에 뿌리가 나오고 나면은 야 이렇게 젖은 이끼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마치 얘가 지금 여기가 흙이고 땅인 것처럼. 그렇지, 착각하게 만들어서 뿌리를 내리는 네, 거네. 네. 나중에 뿌리가 한 두 달 있다가 뿌리가 내리면 네, 요렇게. 잘라가지고 네. 껍질 벗기고 네. 분갈하시면 아~ 두 개 생겼잖아요. 어머 화분 두 개가 생겼어요. 이거 갖춰주면 우리 네. 꽃 판매하신 분들 저한테 많이 뭐라 할까? 그냥 가셔야겠다고. 꽃하는 방법이 정말 그 생각보다 네. 어렵지 않은데 올 봄엔 우리 집 식물을 이렇게 꽃꽂이, 또 물꽂이로 번식해서 키워보는 재미도 쏠쏠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네. 올 봄 추천하는 식물이 있으면 좀 그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봄이 됐으니까 네. 제 앞쪽에 향동백 있죠. 네. 향 맡아보실래요? 향이 너무 좋아요. 제가 한번 향이 있는 동백, 향동백이라고요. 사향동백이라고 하는데. 어머! 동백은 꽃이 떨어질 때도요, 아주 어머. 예쁘게 떨어져요. 아, 정말, 정말 네. 예쁜데. 나도 그 향이 좋아요? 아니, 진짜, 뭐, 장미향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련향 같기도 하고. 저 친구가 예전에 한 3, 4년 전만 해도요, 네.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와. 한 6, 7만 원대 판매됐는데, 최근에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지금 한 3, 4만 원대면, 구입할 수 있으시니까. 굉장히 우아하고 멋있어요. 그럼요. 와우. 컬러 이쁘죠. 네. 제가 또 추천드립니다. 향동백. 야, 추천까지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지금